They make up and break up. But they again decide to stay and part ways overnight. It seems like they just can't cut the cord. Fo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ngaging with North Korea's Kim Jong-un has always been a roller coaster ride. Unpredictability, that's how Kim controls the relationship. Then how do South Koreans feel about their unruly neighbor? 예전에 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잘 풀어야 될 언젠가는 다시 통일되어야 할 하나의 민족? 한민족이라기보단 그냥 남한이라기보단 대한민국인 것 같고 북한은 북한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협력하고 다시 함께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조금 태도가 급변하다 보니까 도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를 한번 위협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그냥 눈만 감고 있어야 하나. 너무 안타깝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왜 저러지? 계속해서 도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보여주기 식의 도발인 건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재미있었어요. 그게 평양냉면만 처먹고 그런 게 재밌었습니다. 위험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통일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나만의 동반자이자 같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짝이라고는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번 정부 들어서 되게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 그리고 좀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다 약간 무산되는 느낌이어서 좀 많이 아쉽고 개인적으로 위협을 사실 직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직접 전쟁을 본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좀 너무 아예 거기에 대해서 경계가 없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휴전국가고 언제든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쟁이 진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위협을 느끼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게 이제 북한의 지금까지 레퍼토리가 그냥 위협만 가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잖아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그런 큰 이슈가 터질 때는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아 우리가 사이가 안 좋구나까지는 이제 체감이 되지만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들은 너희는 그 한국에 가면 위험하지 않나 전쟁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만 솔직히 저는 미국 가는 게 더 겁나거든요. 총기 사고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 외국의 위험이 되게 커 보이지만 솔직히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해요.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deeply involved in inter-Korean affairs. However, some say ever since Trump took office, the back and forth between him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been making matters even worse. 불만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좀 더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가끔씩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좀 강하게 좀 나갈 것 같았는데 김정은이랑 친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친하게 하나 좀 그 생각이 들긴 해요. 트럼프 정부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뭐 우리나라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사업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원수다 보면 당연히 자기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먼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한과 북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미국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를 하면은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버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걸 조금 계속 어쩔 수 없이 약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 대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한테 이끌리지 말고 좀 강경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최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유지하되 북한이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맞게 그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번 더 터져야 대응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경하게 뭐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라고만 하는 거는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가 되면 생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뭐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발전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떼를 쓸 때 해주면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부로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현 정부는 좀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우리 한 대한민국 남한의 대통령이니까 남한의 상태를 조금 더 살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뭐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대중을 의식해서 약간 자극적으로 하면은 더 악화될 것 같고 약간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약간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요구도 약간 관철시키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좋게 나갔으면 좋겠어요.